용현지 선수의 첫 공격. 짧게 진행 좋습니다. 네, 좋은데요? 들어갔습니다. 네. 용현지 선수. 정말 뭐 스트로크 하나만큼은 키스의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뒤돌리기. 네. 득점 성공. 최지민 선수가 3세트 첫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얇은 두께로 교차를 잘 시켜줬죠. 옆돌리기 대회전. 이어지는데요. 차이가 있었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지금 같은 형태도 진행은 잘 만들어졌는데 전체적인 힘 배합이 좀 아쉬워요. 아주 지금보다 조금만 더 속도가 느렸더라면 마지막에 알아서 짧아지는 각도가 형성이 되는 장면이 나올 수가 있었는데, 네. 그런 뭐 세세한 부분을 뭐다 한다면 정말 최지민 선수가 우승을 몇 번은 했겠죠. 그렇죠. 그 사이에 용현지 선수는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용현지 선수 어려운 빗겨치기 지금 성공을 시켰습니다. 자, 좋은 샷을 만들어내면서 2대1. 얇은 두께로는 각도가 조금 모자랄 수 있었기 때문에 약간 두꺼운 두께로 밀어주는 공략을 잘해줬습니다. 자, 살짝 끌어주면서 대회전. 네. 투쿠션 이후에 저 빨간 공을 아주 근접하게 진행을 시켰죠. 네, 그러다 여기서 보니까 살짝 짧은 각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한점 차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돌리기. 네. 최재민 선수가 성공하면서 다시 2대2. 자, 득점이 되면서 또 목적구가 아래쪽으로 잘 모여 있습니다. 빨간 공을 두꺼운 두께로 횡단을 시켰죠. 공들이 모여 있는데 여기서 뱅크샷. 네. 네. 여기서 또 쿠션을 맞고 나오네요. 그렇죠. 최지민 선수 옆돌리기 들어가죠. 네. 최지민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5대2. 다시 한번 옆돌리기 들어갔습니다. 연속 득점. 최지민 선수가 연결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두꺼운 두께로 밀어주는 옆돌리기. 세트마다 이 흐름이 바뀌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최지민 선수가 앞서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네. 좋은 연결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놓치지 않는 득점들이 나와주고 있네요. 연속 3득점. 다시 한번 옆돌리기로.
대회전, 아, 지금 짧게 잘 돌았어요. 이어지는데요? 어, 네. 해냈습니다. 들어갑니다. 8-2. 아, 지금은 이렇게 완벽하게 코너를 돌아 나오는 짧은 각이 아니면 득점이 되지 않는 아주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돌리기로 네, 아, 정확하게 네. 들어갔습니다. 8-3. 정말 투 선수의 승부는 뭐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앞서 저희가 또 오프닝 때 기록을 한번 살펴봤는데 거의 네. 다 비슷했잖아요. 득점 성공률, 에버리지 거의 다 비슷했기 때문에 팽팽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2점. 용현지 선수가 여기서 연속 득점. 최지민 선수가 정말 좋은 옆돌리기를 또 놓치자마자 네. 이렇게 용현지 선수의 또 추격이 시작이 되고 뭐 관전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흥미진진하긴 한데요. 네. 조금 더 연결이 될 수 있을지 아주 어려운 자세입니다. 자, 대회전 코너에 완벽하게 우선 들어가긴 했어요. 아, 그렇지만 나오지 않는 각도였습니다. 네. 하지만 연속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추격을 했습니다. 8-4. 역시나 자세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득점을 만들어내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지금 정도라면 나올 수 있는 최대각의 진행이었습니다. 자, 옆돌리기. 아, 이 끌어냈어요. 최지민 선수가 연속해서 두 번의 좋은 형태의 공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끌어내는 각도가 사실 필요하지 않았던 배치거든요. 회전 양만 사용을 해도 충분히 득점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각도였는데 네. 아, 너무나 아쉽죠. 자, 키스는 우선 없습니다. 자, 연결이 됐습니다. 네. 용현지 선수가 9이닝에서 득점을 쌓으면서 8-5. 자, 용현지 선수도 눈빛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죠. 옆돌리기. 코너를 돌아서 연결이 됩니다. 멀리 있는 공. 옆돌리기를 짧게 시도해야 되는데요. 지금 두께 맞춰냈어요. 네, 키스도 피했고요. 자, 힘만 있으면 득점이 되는데. 자, 와. 남아 있었습니다. 연속 득점. 정말 어려운 난구를 해결했습니다. 딱 알맞는 힘 배합까지. 아, 용현지 선수가 조금씩 추격을 해갑니다. 아래쪽에 지금 뱅크샷. 네, 그렇죠. 네, 좋습니다. 여기서 뱅크샷까지 성공하면서 8-8. 이제 두 선수 모두 이번 세트까지는 3점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 단숨에 추격에 성공한 용현지 선수. 8-2에서 8-8까지 따라 붙었습니다. 아, 만약에 이번 세트를 최지민 선수가 빼앗기게 된다면 네, 정말 타격이 크죠. 네, 너무나 뼈아픈 세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옆돌리기. 네, 더 이상의 추격은 없었습니다. 자, 연속해서 좋은 기회 두 번을 놓치면서 지금 용현지 선수에게 기회가 갔고 용현지 선수가 또 너무나 또 중요한 순간에 이런 좋은 공격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최재민 선수의 10이닝 공격 뱅크샷을 시도합니다. 네, 지금은 조금 급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뱅크샷. 아, 네. 최재민 선수가 여기서 뱅크샷을 성공하네요. 10대 8. 지금 이 두께가 꼭 필요했는데 아, 맞춰냈습니다. 지금보다 조금만 두꺼워도 오히려 득점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자칫 잘못하면 코너를 또 돌아가는 두께가 맞을 수도 있었는데 네. 아. 그러면서 3세트 세트포인트인데 아. 키스가 났습니다. 네, 일목적구 빨간 공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아, 너무 얇은 두께로 공략이 되다 보니까 네. 지금 빨간 공이 바로 노란 공을 치는 이 키스죠. 아. 자, 그 자리에 있었다면 득점을 기대할 수 있었는데 키스가 났습니다. 용현지 선수 공격. 뒤돌리기. 아. 잘 쫓아왔던 용현진 선수가 또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오른쪽 왼쪽 다 뒤돌리기 방향이 있었는데 네. 아, 너무 최대로 만들어내는 시도를 했습니다. 오. 과감하게 샷을 해봤지만 들어가지 네. 않네요. 최재민 선수 여전히 한 점을 남겨두고 있고 용현지 선수 두 점 차. 이번 대회에서는 지금 뭐 상위권에 있는 선수들이 많이 탈락을 했죠. 그렇죠. 상위권에 있는 선수들 사실 실력은 지금 이 두 선수의 실력보다도 높은 기량이 많이 나오죠. 뭔가 분명히 다른 점들이 있어요. 네. 그런 정확도나 실수하지 않아야 되는 중요한 시점에서의 그런 공격들, 자기만의 방식이 꼭 완벽하게 있어야 되는데 자, 조금은 미흡하지만 두 선수 뭔가 그런 부분들이 잘 쌓여지면 더욱더 앞으로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는 두 선수예요. 네, 이렇게 또 실력을 다져서 결승에서 제 플레이를 보여줘야겠죠. 네. 아, 너무 얇지 않나요? 네. 아, 최지민 선수 마무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서 용현지 선수에게 다시 기회를 넘겨줍니다. 지금 두께 너무나 잘 맞춰냈는데 완벽한 코너 진행. 자, 빨간 공 컨트롤 아주 잘해줬어요. 들어가면서 네. 네, 득점 됐습니다. 여기서 용현지 선수가 10대 9를 만듭니다. 자, 조금은 집착할 필요가 있죠, 용현지 선수. 네, 아, 3세트 정말 팽팽하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 두 선수가 세트 스코어 1대1을 나눠 가졌기 때문에 이번 3세트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아, 옆돌리기를 시도합니다. 자, 아, 키스가 났는데요. 살짝 났는데 아. 용현지 선수가 저 사이로 키스를 빼내려고 했어요. 좋은 공격 시도를 해봤지만 아쉽게 됐습니다. 하, 너무 얇은 두께가 또 맞는 모습. 키스를 빼내고 이제 득점을 만들어내려고 했던 용현지 선수. 네, 하지만 한 점 차까지 추격을 했고 다시 최재민 선수는 네 번째 세트포인트. 아, 다시 한번 또 끌어주네요. 최재민 선수 오늘 옆돌리기 아, 정말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최지민 선수 한 점이 남긴 했지만 용현주 선수도 두 점이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회를 넘겨준다면 정말 알 수가 없는데요. 그렇죠. 단 한 번에 막 뱅크샷기에만 와도 그렇죠. 경기가 또 세트가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자 빨간 공이 어떤 역할을 하나요? 네. 투 쿠션이 됐습니다. 자 끝까지 지켜봤지만 투 쿠션으로 득점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최지민 선수 마지막 남은 한 점. 아, 지금 리버스로 뱅크샷 시도를 했습니다. 아, 진행이 되나요? 아. 목적구 하나만 맞았고요. 아, 두 선수다. 지금 참 어려운 선택을 했던 최지민 선수. 그리고 자 득점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아래쪽에 조금 공간이 있어요. 저 공간으로 지금 용현주 선수가 뱅크샷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역회전. 만약에 성공한다면 이번 세트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 득점 됐어요. 네. 용현주 아. 선수 이렇게 뱅크샷을 성공하면서 11대 10 역전을 해냅니다. 아 최지민 선수 마무리 한 점을 해내지 못하면서 아, 너무나도 아쉬운 또 세트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계속해서 기회가 있었지만 이 남은 한 점을 처리하지 못했던 최지민 선수였고요. 이렇게 세트 스코어 1대1에서 용현주 선수가 3세트 11대1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세트 스코어 2대1로 앞서게 됩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